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라스베이거스로 나가 있는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지수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면서 나스닥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25% 하락한 14,524.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비농업 고용은 21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17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오는 3월 최소 0.2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보고서 발표 직후 5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7%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빅테크들의 주가도 출렁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5.9% 급락했고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전기차 테슬라는 지난주 각각 4.41%, 4.42%씩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 2.2% 떨어졌습니다. 생성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와 메타는 지난주 0.86%, 0.57%씩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C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CS 2024 곧 막을 올리게 될 텐데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좀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장 분위기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S가 이곳 시간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현재 미디어 언베일 등 사전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 CES에서도 인공지능, AI 열풍의 영향으로 관련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 각 기기 내에 탑재된 칩으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중 하나가 일본 통신업체 NEC가 공개한 얼굴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얼굴을 인식해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능을 갖췄는데요. 관련 앱이 내장된 스마트폰 카메라에 얼굴을 10에서 60초 정도 대면은 안구의 움직임과 동공 반응을 분석해 줍니다. 푸드테크에도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됐습니다. 캐나다 로봇 업체 SJW 로보틱스의 로봇 레스토랑 로워크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음식을 조리합니다. 겉면은 사람들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요. 내부는 식자재 용기와 이를 조리할 로봇으로 구성됐습니다. 손님이 디스플레이로 볶음밥, 볶음수 등을 주문하면 내부에서 쌀과 양파, 당근, 돼지고기 등이 담긴 용기가 조리 로봇으로 옮겨집니다. 조리 로봇이 식자재를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에서 선보이는 신제품에서도 온 디바이스 AI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와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을 처음 공개합니다. 패밀리 허브는 냉장고 안에 AI 카메라로 식자재 종류와 입출고 시점을 인식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푸드 앱인 삼성푸드는 내부 AI 카메라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자재를 파악해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 줍니다. 레시피는 냉장고 터치 스크린과 스마트폰 화면에 뜹니다. LG전자는 생활 가전 로봇 스마트폰 홈 AI 에이전트를 공개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이 소형 로봇은 집안 곳곳을 돌면서 쓸데없이 켜진 전등과 TV를 끄는 등 집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감정을 파악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고 또 재생도 해줍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연초 가장 큰 행사인 CES를 맞아 매주 매우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올해 CES는 총 4천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행사 기간 13만여 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개장한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높이 111m, 지름 157m의 도면 건축물로 완공되자마자 도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최근 스포츠 메카로도 거듭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1 그랑프리가 열려 3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고요. 다음 달인 2월에는 미식 축구리그 결승전인 슈퍼볼 이벤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내년에 라스베이거스로 연고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는 도심의 초대형 개폐형 지붕을 갖춘 새 야구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